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을 30대, 40대, 50대까지 할 수 없잖아요.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던 거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청소년들이 겪는 그 진로 고민이 이런 게 아닌가. 당장 오늘 일어나서 뭘 해야 되지부터가 너무 많은 선택들이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부족해도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자.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. 안녕하세요, 세라입니다. 대화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너무 막 부끄러웠어요. 7년, 6년 만에 내가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막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. 참 희한하죠, 사람이. 근데 지금은 팬분들이 저를 알아보거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 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해요. 그래, 힘내라. 우리 화이팅 하자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가 제일 어려워요? 레인드롭? 왜? 일단 이게 원곡이 너무 강렬하잖아요. 아... 개인 활동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. 내가 그룹을 떠났기 때문에 아쉽고 슬퍼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저한테 온전히 오면서 부담감이 엄청 커졌어요. 근데 더 이상 화려하지 않은 그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주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멜로디를 써보고 가사를 써봐야 되겠다.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를 읽는 걸 좋아했으니까.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곡이 되고 CD로 굽게 되고 시간이 많으니까 포장도 제 손으로 하게 되고 배달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죠, 전 과정이. 항상 퇴장은 이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퇴장이 이쪽이라고 지금 그렇게 잡아놨는데 네. 그리고 유할 때는 네. 만약에 전주가 짧으면 영훈 씨가 전주를 더 길게 해줄 수 있대. 저 뒤로는 아예 못 가는 거예요? 한번 가서 봐봐. 그룹 생활은 5년 정도 했거든요. 그때는 사실 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스스로가 아는 게 아이돌 생태계밖에 없었어요. 뭔가 차려지고 준비되면 딱 하면 되고 무대를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누군가가 마이크를 줘요. 그럼 어느 순간 내 손에 마이크가 들려있죠. 그런 관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. 내가 귀걸이 하나까지도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구해서 오고 그리고 심지어 무대와 무대 사이에 의자를 옮기는 것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 스태프분들의 노고와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철이 없었죠. 다 되는 줄 알았어요, 그냥.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미안해. 너무 오랜만이라 다음부터 오랜만이라는 말 하지 않도록 좀 자주 만들 생각입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세라입니다.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Lullaby라는 곡입니다. 그 내용처럼 여러분도 조금 어른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? 네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예전에 비해서 어른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아직 어린이인 지금의 상태를 즐기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초단위로 활동을 했었거든요.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이 이슈화가 되고 더 막 알려지고 한 명이라도 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되게 많이 칼질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.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많이 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. 이유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멋있어야지만 여러분한테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존재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뭘 주저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.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
쟤는 아이돌 출신이야, 모델 출신이야, 쟤네는 분명히 그냥 키만 큰 애들일 거야. 뭐 저는 되게 편견과 싸우는 것에는 익숙한데, 우리의 젊음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데 그 뒤에도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, 지금 당장 뭐 내년에 당장 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30년 40년을 그것에 종사할 거라면 1년, 2년 늦어도 상관없지 않을까. 아이돌도 저렇게 수공업, 수작업 혼자서 열심히 해서도 그냥 행복하게 잘 활동할 수 있구나, 굳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저런 길도 있구나, 그런 인상은 남기고 싶어요. 왜냐면 아이돌들은 너무 많고 분명히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. 무엇을 해야 되나. 좀 하나의 길로 먼저 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.